용어를 배우셔야 돼. 그래서 선생님 때죠. 뭐 이렇게 해서 이게 한 교실을 애들이 너무 많이 이사 지방에서 올라오니까 교실이 부족해서 몇 부제 막 2부제 수업. 내가 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2부제 수업을 했었어요. 지금도 기억나. 4학년 때인데 한 반이 내가 79명, 80만 명이 됐거든. 근데 14반까지 있었어. 내가 4학년 14반 반장이었거든. 홍의숙 선생님이셨는데 지금 아마 살아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. 아니 나이가 워낙 그때도 좀 있으셔서 내 생각에. 아니 선생님 4학년이면 몇 살이냐? 11살인가? 11살이잖아. 그럼 벌써 30 한 6, 7년 되니까 아 살아계실 수도 있겠는데요. 선생님 죄송합니다. 자. 충분히 살아계실 것 같은데요. 어, 땀나네 또. 그래서 기억이 나요. 선생님들도 막 한 학기에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름을 다 못 외우는 거야. 담임도. 복도는 애들이 늘 이래. 그러니까 막 떠들 수밖에 없잖아. 뭐 핸드폰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. 그러니까 막 떠들면 따대기 때리면서 그냥 씨. 너네 담임 누구야? 그러면 울면서 선생님이세요 막 이러고. 선생님인데 선생님 이제 못 외우니까 애들이 너무 많아서. 선생님 허허허 막 이러면서 또 가고 막. 또 집도 부족해 안 부족해? 부족해서 이런 달동네 이런 게 생겼어요. 선생님도 이런 데 살았어. 2학년 때까지도. 서울은 내가 보기에 한 40% 사람이 이런 데 살았었어요. 내 기억에 우리 집은 다섯 집이 살았는데 화장실이 하나야. 안 믿기지 진짜. 수도도 하나였어요. 수도 하나에 다섯 집이 살아. 화장실 하나. 아, 다 이런 데 살았다니까. 서울에 한 인구의 30-40%면서 여기 살다가 나 이번에 뭐 엄마 아빠도 됐어. 그럼 또 이제 나가고 계속 이사 나가고 이랬던 거죠. 막 이제 매년 경제가 성장하니까 소득 수준도 굉장히 높아. 지금도 기억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학원 이런 게 없으니까 막 동네 애들 50명이 나와서 공터가 또 서울에 또 밭이 많았거든. 그래도 그 중에 나랑 같이 놀았던 사람이 그 저기 뭐야 그 박미선 씨야. 개그우먼 박미선 씨 우리 동네 누나였거든. 근데 그분이야 기억을 못 하겠지. 이제 50명 중에 한 명이니까. 아 내가. 근데 지금도 그 어머니는 선생님 동네에 살고 계시더라고. 자, 아무튼 요런 걸 뭐라 그런다? 과잉 도시화다.